사실 두 개를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이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 몸에는 사실 나쁘거든요. 그래서 라면을 드시고 자전거를 함께 타시면 좀 낫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일본에 연구소에 있을 때 라면을 먹고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연구소에서 같이 동료들이랑 라면 클럽 만들어가지고 동경에 있는 그 유명한 라면집 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쯔깨맨이라고 하는 건데, 면이랑 그 국물이 따로 나오는 건데요, 맛있어요. 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볼수 있는 길이의 최소치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최대치가 서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LHC가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에너지를 내는 장치고요. 인류가 볼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LHC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여분 차원 이론이랑 직접 관련이 있는데, 사실 시공간이 4차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더 많은 차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세 방향이 있잖아요. 앞뒤, 옆, 그다음 위아래 이렇게 있는데, 여분 차원이라는 거는 그 외에 더또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건데요. 또 다른 방향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너무 작아서 일상생활에서는 못 보지만 물리학에서는 그런 또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분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더 있다는 거죠. 중력이 LHC에서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 근처에서 이미 강해지는 그런 경우가 가능해요. 이것을 실험적으로 직접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입자 가속기에서 고에너지 입자 충돌을 시키고 거기서 블랙홀이 생성되는지를 연구하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LHC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분 차원이 촉근 이론에서는 이론적으로 말이 되기 위해서 정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론이 정합적이기 위해서 여분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중 우주는 촉근 이론에서 가능한 우주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분 차원하고 연결지어 생각하면은 어떤 우주에서는 여분 차원이 훨씬 크고 우리 우주에서는 여분 차원이 훨씬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중 우주랑 여분 차원을 직접 연결 짓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분 차원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중력이 있을 때 중력이 퍼져나가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사실 시공간을 만들거든요. 여분 차원이 있는 경우에는 중력이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중력이 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분 차원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빅뱅이라고 해서 우주가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우주의 시작에 대한 이해들이었는데, 최근의 연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빅뱅 이전에 급팽창 시기가 있었고요. 급팽창 이후에 우주가 다시 뜨거워지는 소위 재가열 시기가 있는데, 그 이후를 예전에 생각했던 빅뱅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급팽창은 빅뱅 우주에 대한 초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팽창 이전은 무엇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알 도리가 없고요. 급팽창이 있고 뜨겁고 아주 밀도가 높은 데서 우주가 시작됐다, 그 이후에 팽창을 해서 현재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게 이제 기존의 빅뱅 이론이라고 하면, 지금 그 급팽창 이론에서는 우주가 뜨거워지기 전에 우주가 아주 급하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결과로 우주가 평평하고 균질하고 그리고 방향성이 없는 그런 우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 그 이후에 우주가 다시 뜨거워지면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빅뱅 우주가 완성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짧은 시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실험적으로 그거를 정확히 몇초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많은 현재 나와 있는 이론들, 뭐 제가 내세운 이론들, 이런 데서는 10의 마이너스 33승초, 그러니까 0.0002, 33개 붙고 1초 정도 아주 짧은 시기부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급팽창이 끝날 시기에 급팽창을 만들어냈던 인플라톤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인플라톤의 에너지가 우주를 뜨겁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재가열 과정이라 부르고요. 그 결과로 빅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